네, 부족한 교회 예배인데 지금 용인에서 지금 캐나다 또 호주 또 전국의 곳곳에서 아주 적은 숫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식구들이 많진 않지만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또이 교회를 떠난 영혼들 가운데도 많은 영혼들이 다는 모르겠지만 많은 영혼들이 그 나라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뵙기 원합니다. 그 나라 가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지금 이 행진이 참 무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맥이 있어요, 맥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맥을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 있는 맥이 있어요.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있잖아요. 이 수많은 이 두꺼운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맥을 잡아야 돼, 맥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는 거. 영생은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전력 집중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목회자가 막 입에서 욕이나 하고 막 고소를 하고 비방을 하고 뭐남 허물만 얘기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 설교를 끝내고요. 오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했던 건데 저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고 원해요. 기본이요. 이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이 수영을 하러 들어갈 때도요, 체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선수급이라도 체조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내노를 하는 선수라도 몸을 안 풀잖아요? 쥐날 수 있고, 경기 날수 있어요. 사람 근육이라는 게. 그래서, 체조가 이 수영의 기본이듯이, 아니, 뭐, 모든 운동이 기본이죠, 그쵸? 몸을 푸는 거 있죠? 예, 몸을 푸는 거.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이 풀어 헤치려면은, 맥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맥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힘써 알지. 하나님을 힘써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재산이 뭐 천억이다, 뭐 삼성그룹, 뭐 부회장이다, 뭐 회장이다, 뭐 임원진이다, 재산이 100억이다, 50억이다, 30억이다, 17억이다, 뭐 500억이다, 뭐 중국의 갑부다. 여러분,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악령들이 더 먼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악령들이요. 그 사람을 예의주시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야, 천안에 나 벌써 들어봤냐? 아, 짜증나 죽겠네, 그냥. 야, 걔 하나님 아는 애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요. 야, 너 수원에 저김 목사 아니야? 아이, 괜찮아.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 모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네. 지금 군대에서 민규도 들을 텐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 이 다름질이 아름답기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아름답기 원하고 우리의 마지막 족적이 주님 앞에서 빛나기 원해 빛나기 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특성이죠 특성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특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야,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야, 어떻게 영원하냐? 우리가 인몸에 있는 이빨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수년 쓰면 썩잖아요, 그쵸? 이 마이크 대도 있겠죠. 이것도 자외선 받으면요. 이 자외선을 받으면은 한 1년 받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밟아도 그냥 으스러져요. 영원한 게 없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또 영원한 게 뭘까요? 천사요, 천사. 또요. 사람의 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영원한 건 딱 세 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 또 누구요? 사람이에요. 딱 이 세 종류만 영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지금도 풀지를 못해요. 태양이 막 엄청난 온도로 타고 있는데 폭발을 안 해.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떨어져 있는데요. 그 대한민국 아파트 이 남양 아파트에 햇빛이 여러분들 그 뜨거운 태양이 엄청난 거리 떨어진 태양이 어떻게 지구랑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리를 떨어져가지고 남양 아파트에 햇빛이 비춰가지고요. 18도에서 26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우연이라고요? 그런 우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럼 있잖아요. 그 엄청난 거리를 떨어지는 태양이 그 대한민국의 아파트, 남양 아파트에 18도에서 26도를 딱 겨울에 해준다면은 이게, 야, 이런 세팅이 누구 때문에 가나를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아무리 뛰어나도 극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참 영원하시다. 볼까요? 첫 번째 소제목, 영원하시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요. 로마서 우리 16장 25절에서 우리 27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네, 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다. 그렇죠? 기쁜 소식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복음과 주님을 전파하는 건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죠. 한 세트죠. 그렇죠? 자,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대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 하나님은요. 25절에 주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뭐라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예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잖아요. 한 구절 내지 주변 구절에 이렇게 같이 나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나오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인격이 다르세요. 인격이. 자, 그런데 26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성부의 영원성을 받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부터 2절이요. 388페이지 전후입니다. 388페이지 전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영원하시다. 첫 번째 소제목 영원하시다. 우리 길선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네, 볼까요? 태초부터, 이 태초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의 시간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죠. 특히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이래요. 말씀.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에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자. 자, 말씀하는 자래. 말씀하는 자. 자, 예수님을 신약에 들어와서 특히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자, 생명의 말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가르켜, 예수님을요. 자,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친히 봤어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팍에도 눕고요. 예수님 손도 만졌을 겁니다.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요. 정말 중요한 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야. 분명히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는 인격이 신학적으로는 인격이 구별된다. 구별된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인격이 다르시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 되십니다. 하나예요. 자.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된 자니라라고 존재라고 말합니다. 존재.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 2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아까 로마서 16장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시대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4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네, 신약 361페이지 전후입니다. 361페이지 전후입니다. 히브리서는 참 놀라운 책이에요. 이 히브리서는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자를 모른다 그러는데 저는 아마도 이 영성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저자는 모릅니다, 아직.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성령께서 영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인격이 다르신데, 예수님과 성령이 또 인격이 다르신데, 성령과 성부가 또 인격이 다르신데, 이 세 존재가 인격이 다르신데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세요. 하나로. 그런데 각각이 영원하시다. 각각이 영원하시다. 또 하나됨으로 존재하심도 영원하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또는 특징 첫 번째 영원하시다 맞습니다. 영원하시다. 오늘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진리이시다. 진리. 진리. 참되시다. 참되시다. 거짓이 없다 그 뜻입니다. 진리이시다. 로마서 우리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진리이시다. 예, 거짓이 없다. 참된 존재시다. 진리이시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 로마서 우리 1장 25절입니다. 우리 재웅씨요. 우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중추보다 더 경비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여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대요. 하나님의 진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계시다. 당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진리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심 또 당신의 존재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거짓이 없다. 참된 존재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1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1절. 에베소서 우리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1절입니다. 우리 지수 어머니요. 지수 어머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다. 참이요. 참. 참된 존재고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순결 자체, 순수 자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이 없다 보니까 사실 예수 믿음 뒤로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지만 거짓이 없다 보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순수 자체다 보니까 우리의 넘어짐을 보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벌어지봐도 못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이 당신이 순수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아마 저 우리 같으면 그 여러분들 테니스장 저 비 오고 나서 테니스장 이렇게 땅 고를 때 여러분 쇳덩어리로 된 롤러 있죠. 롤러 우리 같으면은 저 수시로 그 못된 사람 롤러로 밀어버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그 못돼먹은 대통령들이 그렇죠? 못돼먹은 왕들이 저 백성들을 죽일 때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렇죠? 뭐
서랑도 있었지만, 그죠? 서랑도 있었지만, 진짜 못해 본 게 사람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서, 못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우리 17절까지 16절에서 우리 17절 우리 재홍 씨 다시 한번요.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이 다른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자꾸 같다 그래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왜 그래요 정말? 왜 말씀을 왜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여러분들 우리가 삼위일체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악한 년들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 땅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를 너희 믿는 자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나 예수를 믿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거짓말을 못한다 성령은 참 존재이시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순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가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순수 자체라서 특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순결 자체라서 내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수록 내가 순결해져요. 내 생각이 맑아져. 우리 마음이 맑아져요. 목탁 수없이 들고도 안 돼요. 묵주 천주교 묵주 수천 년을 돌려보세요. 순결을 지나.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순결해져요. 귀신들이 떨어요. 귀신들이 떨어. 어? 자. 여러분들, 순결 자체인 성령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도요.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참된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아나니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영원하시다, 두 번째 진리시다를 봤는데요. 오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죄가 없으시다. 예. 하나님의 그 특징, 속성, 특성을 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입니다. 죄가 없으시다. 네, 진리이시다랑 비슷한 건데 죄가 없으시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 자체가 없어요. 죄 자체가. 자, 요한복음 17장 25절이요. 우리 지수요, 지수. 의로우신.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까세요?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의 아버지여,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죄가 없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예수를 믿는 저희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 예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시대요. 한마디로 죄가 없으시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우리 신약 388페이지 전후입니다. 388페이지 전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참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실 그 이 땅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누구더라? 제가 어떤 장례식 그 옛날에는요, 이 동네마다 이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장례식을 담당하는 그 장의사가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이제 처리하러 가면 희한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얼굴이 그렇게 변하대. 근데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믿기 전에 시체 처리하러 가면은 이제 유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장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같이 얼굴이 편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시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믿었는데 얼굴이 괴팍한 거야. 얼굴이 불편한 거야. 얼굴이 어두운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장애사는 복이 있는 거야. 뭐 장애사라고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시체를 처리하면서 예수를 만났네.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무튼 있잖아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야, 끝나는 걸까? 아니면 진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야, 아니,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야, 갈등 안 되겠어요? 야, 근데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두려워. 근데 이제 내가 숨을 거두면 주님을 만날 거야. 여러분들, 내 사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건 이거는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리다. 그럼 뭐 대박이지 뭐. 로또 복권 천억이 붙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이거는 인생 대박이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서 제 밑에 애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김병장님 따라다니면 건빵이 따라붙는다. 먹을 게 있다. 저는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 길거리에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없던 형편에 약국에 약을 재러 가는데 누가 이렇게 따라와가지고요, 자기 차비가 없다고 돈을 달래. 그랬더니 뭐 내일인가 내일모레 뭐 노량진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고. 저 갔어요. 사기를 당한 거야. 큰 돈이 아니지만 어릴 때 그런 짜잘한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 사람 안 믿어요.
내자가 예수를 믿어요. 어릴 때 그 저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어릴 때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외로웠어요. 늘 혼자였어. 저 사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제가 진리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믿어야 돼. 저는 있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 하나만 있어요. 그 동창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초중고를 통틀어 가지고 진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아는 친구라면 걔 하나예요. 걔도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행복해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영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어디로 갈 건지를 내가 해결한다면, 이건 대박이야. 아무쪼록, 우리가 이 길가에서 같이 만난 건, 이거는 서로가 복이야, 서로가 복. 그래서 서로가 붙들어주고 같이 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성도니? 죄를 짓지 마.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마라. 그동안 지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민하고 낙심돼가지고 더 그냥 끝난 것 같으니까 더 죄를 짓겠다고. 너 지금이라도 끊고 죄를 짓지 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이에요? 만일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대언자 또는 우리를 변호하는 자, 우리 대신 변호하는 자, 또는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씻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죄와 돌아서라.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철저하게 죄랑 돌아서라 이거예요. 안 하면요? 끝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성경을 통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요, 초등학교 때 꼴뚱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꼴뚱했는데, 제가 성경 면에 있어서는 꼴뚱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성경은 맥을 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맥을 잡아야 돼. 왜요? 그 나라 가고 못 가고, 그게 결정되거든. 그 나라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대충 다니고 어떻게 말씀을 대충 봐요? 영원히 걸린다는 게 영원히 걸린 거야. 영원히. 다른 문제랑은 이해가 되지만 영원한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사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신중해. 만 개 교회를 뒤지더라도 참 교회를 만나야 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0만 개 교회를 천안을 뒤져서라도 진짜 길을 찾아야 돼요. 뭐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든 뭐 누구를 찾아가든 찾아가야 돼. 딸랑 가가지고 시불 전화 내고 뭐 공내면할 때 그 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2절 끝머리에 의로우신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의가요. 의가. 무결점이에요. 무결점. 여러분들. 의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1절입니다. 6장 우리 11절. 6장 11절.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볼까요?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예,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도가 옛죄로부터 씻김 받고 씻음 씻겼고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 무결점의 성도가 됐다는 것.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도 무결점이시고 거룩함 자체고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일차 하나님께서 삼일차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이 영원하시고 각각이 참이시고 각각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삼일체 삼위 그 일경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삼일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영원하시다, 두 번째 진리이시다, 참이시다, 세 번째 죄가 없으시다, 네 번째 창조주이시다. 네, 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아주 성경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잠언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잠언은요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잠언은 비록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 하나님의 역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작이에요. 자,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예, 뭔가를 만드는 그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나 예수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존재했다.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나 예수가 이미 났으니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이 땅 온 만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창조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부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하늘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나 예수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대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렇죠? 참 희한한 거예요. 해안가에 가면은 엄청난 깊이와 넓이의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는데 해안가 땅을요 넘칠 못해. 왜요? 하나님이 딱 명령을 했거든. 수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해안가가 많은데 해안가 주변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땅이 꺼지지 않을 걸 알고 해안가에 농사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나 예수가 그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나 예수는 창조주다. 나 예수는 창조주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대요. 항상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 교제하는 사이고 인격이 다르시다. 그런데 하나로 계실 뿐이에요. 하나로 계시다. 하나로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그래서 보면은 오늘 8장 22절 이후 보면 성부도 창조주고 예수님도 창조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4편 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4편 우리 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4편 우리 30절입니다. 네, 1부 예배가 끝나면 교제 시간 2부 예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부엌에서 일손도 도우시고 서로 차도 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또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4편 30절이요. 주의 영을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짐승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는 성부 성자의 역사 가운데 성령도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도 창조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 있잖아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다? 여러분들 성부가 성자예요? 누가 그래요? 성자가 성령이야? 누가 그래요? 성령이 성부예요? 누가 그래요? 아, 성경이 아니라는데? 그거 왜 그래요? 영원전부터 하나인 건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성부가 성자다? No. 성부와 성자는 인격이 다르시다. 성자와 성령도 다르시다. 성령과 성부도 다르시다.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로 존재할 뿐이다. 하나다. 그래서 어떤 말이에요? 우리 그잖아요. 하나님은 셋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 설교를 이제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헷갈릴 게 없어요. 아니 셋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렇죠? 세 존재가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시다는데, 그죠? 하나로 계세요, 하나로. 서로 교제하시면서, 영원전부터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로 계실 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나라에서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